궁궐 낫이라고 나왔어요. 원인데 이게 뭐냐면 최동원 감독의 전우치라는 영화예요. 그 영화의 첫 부분입니다.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아니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유튜브로 앵간히 찾아와가지고요. 여기 나오는 장면 장면 하나하나가 다 머릿속에 다 영화가 상영이 지금 될 거야. 전우치 누군지 아시죠? 강동원입니다. 선생님 생각에 전우치는 강동원 전과 강동원 후로 나뉘죠. 강동원 전에는 누구나 다 전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전우치를 할 수 없어요. 전우치는 누구야? 그냥 강동원이에요.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죠? 그 역할은 이제 누구밖에 못해요. 강동원밖에 못합니다. 어느 부분인지 알아요? 상투 딱 하정우가 나와가지고 상투 딱 휘둘라고 상투 딱 잘려가지고 이렇게 머리 푸안 엄청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눈빛이 보이는 걸 니네가 극장에서 봤어야 했어. 난 봤다고. 선생님은 사실 하정우 배우의 팬이었기 때문에 하정우를 보러 갔다고요. 하지만 나중에 내가 누굴 보고 있었게? 네, 나쁜 사람이지만 그저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화해를 해서 두 사람이 한번 영화 속에서 형제가 되는 건 어떨까? 강동원이 나중에 반성을 하고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 암행어사 출도요 이런 결말 나오질 않더군요. 그냥 뼛속까지 나쁜 놈으로 나오더라고. 그래야 내가 알았지. 이 영화는 캐스팅을 잘못했어. 그지? 잘못했어. 거기 하정우 딱 좋았어. 그러나 강동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한 두 배 정도 뻥튀기 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뭐랄까 이런 그 파워력을 가질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었는데 강동원이 들어감으로 하여 강동원한테 사람들이 뭐하는 바람에 악역이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선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악역같이 생겼어요.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영화가 치명적인 그런 어떤 그런 어디 뭐랄까 이렇게 탕 하고 맞는 그런 안타까운 자 한번 봅시다. 궁궐을 향해 날아내려오는 오색그룹. 이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. 인강 듣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걸 만약에 감독 선생님이 아시면 감독이 아시면은 나중에 뭐라고 그럴 거야. 아니 성경이가 내 영화에서 강동원이를 캐스팅한 게 미스 캐스팅이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.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. 너무 좋은 캐스팅이었지만 그러나 약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그 선과 악의 배우가 바뀌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. 그 선과 악의 배우가 바뀌었다 그러면 적어도 소장은 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을까. 그냥 동원 배우를 너무 예쁘게 찍으셔서 가끔 물어보고 싶어요. 감독님 솔직히 얘기하세요. 찍는 그 순간 촬영 감독님이든 아니면 감독님이든 두 분 다 사랑하셨죠? 아니면 그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. 그렇지 않니 얘들아? 하정우 배우는 예쁘게 안 나왔어. 하정우 배우는 정말 하정우 배우처럼 나왔어요.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요? 나름 멋있는 양말인데 머리는 왜 뻑뻑 밀고 나와가지고는 세상에. 아이고 안 그래도 얼굴도 큰데 그냥 얼굴이 세 배만 해갖고 나왔고는 속상했다니까. 나는 그래서 기억해 아직도 옆에 하정우 배우들 그 팬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. 그 팬들이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러는 거야. 그게 아이돌판하고 또 다르거든. 아이고 저쪽에서 강동원 배우 팬들이 하 팬이 아니어도 돼. 그냥 일반인들 먹고 있던 팝콘 먹던 사람들도 우와 망했어. 그래서 영화 자체는 굉장히 선생님은 좋아하는 영화였습니다만 나중에 혹평이 나왔던 이유는 선생님 얘기할 때 캐스팅을 바꿨으면 자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요. 어디 가서 이러지 말아요. 강동원 배우한테 메가스터디 엄성경 선생님이라는 사람이요?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냥